5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 비정투입을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위험한 주문입니다. 위기 원인 진단이 틀렸으니 엉뚱한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나라 살림도 기계처럼 적극적으로 지출할 때가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재정은 알뜰하게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에 써야 합니다. 흥청망청 지출을 해도 되는 그런 때는 없습니다.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재정 건전성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우리 국가 재정 결코 건전하지 못합니다. 국가 부채가 1700조 원이고 국세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사회부장성 기금도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소식이 문재인 대통령 귀에는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있어서 사실 단기적 처방일 뿐입니다. 중증 단기적 처방일 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위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규제와 반기업 정책에 따른 산업 경쟁력의 위기, 강성 노조, 후진적 노사 문화에 따른 고용과 투자의 위기, 그리고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에 따른 시장의 위기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걷어내지 않는 한 어떠한 재정 살포도 세금 투입도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부는 3대 위기를 오히려 가중시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시장 교란은 심각하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임금 5분위 대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통계를 기초로 한 것 다 아실 겁니다. 실직자하고 자영업자는 빼버린 그런 통계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KDI는 현재 경제 성장률 둔화가 구조적 요인일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견해와 반대되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정답을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정답이 아닌 오답을 고집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경제 위기 진단을 위한 위기 진단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어제 제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 위기 진단 국민 대토론회 빨리 열어주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 회의를 그만하고 국민 앞으로 당당히 나오십시오. 내일 저희 당의 지도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래서 위대합니다. 그 민주화의 중심에 5.18 민주화 운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 때 1993년 5.13 특별 담화를 통해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하고 5.18 민주묘역을 조성하는 것을 발표한 뒤 4년 만에 국립묘지를 완성했습니다. 또 5.18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고 당시 집권 여당인 민자당에 법률 제정을 지시하여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결국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고 또 전신인 정당이고 또 자유한국당 출신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저희는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희 당이 민주당 당대표 한마디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갑자기 출렁거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의문이 풀렸습니다. 오늘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
어제 행한 여론조사의 샘플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찍은 응답자가 53.3%나 된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13%, 안철수 후보는 11.7%입니다. 일반적으로 집권 직후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좋을 때는 본인이 대통령 안 찍었다고 해도 대통령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조사에 대한 지지도가 비등비등할 때는 찍었던 사람이 안 찍었던 사람이 찍었다고 할 리는 만무합니다. 결국 이 여론조사는 샘플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결국 전체 유권자 대비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과대평가된 여론조사였습니다. 저희는 이 여론조사의 왜곡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 선거 및 정치 관련 여론조사 자료의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미보관 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본인들이 여론조사를 또 다른 여론조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희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민노총 장악의 일부 언론과 포털의 자유한국당 극우 막말 프레임이 도를 넘었습니다. 막말이 뭘까요? 막말은 결국 모두에게 혐오감을 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해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막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막말 정당 프레임 씌우기에 지금 모두들 혈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대구에서 발언할 때 저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어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를 표현하는 용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뜻은 저희 당 국회의원들 모두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를 표현하는 문바와 같은 용어이다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일반 국민도 그 용어의 뜻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보면 뭐의 뜻 이것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이 그 용어를 썼을 때 비하 용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혐오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국어사전에는 다른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비속어로도 통용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또 사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즉각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내내 방송, 신문, 사설, 포털, 또 민주당은 뭐 규탄대회까지 하면서 극우 막말 프레임을 썼습니다. 제가 비속어인 줄 알았으면 썼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재미있는 것이 어제 우리 당 김연아 원내대변인이 이정미 의원의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이정미 대표의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뭐라는 단어에 대해서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이것은 의학적 용어라고 이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데도 계속 표창원 의원이 방어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이것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정미 대표의 뭐라는 사이코패스라는 또 표현에 대해서는 그날 KBS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SBS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MBC만 보도했습니다. 어제 김연아 의원이 그 발언을 하자 일제히 묶어서 막말하면서 KBS, SBS, MBC 다 같이 보도했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제가 발언한 거 일주일 내내 창으로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창으로 이정미 의원 대표가 사이코패스 발언했을 때는 네이버에 창으로 묶여져 있는 기사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김연아 대변인 어제 하자마자 네이버에 뭐 창으로 묶여 있는 기사 수가 5건 이상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저는 구체적인 이 수치를 보면 그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민주당은 이정미 사이코 대표의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아예 논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연아 대변인 이야기 나오니까 즉각적으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판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끼리 한 것에 드루킹이 진술한 것의 판결문에 보면 김경수가 언급한 건데 네이버에는 우리 정보원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 정보원이 지금 네이버를 떠났는지 아직도 네이버 내부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언론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본인들 스스로 막말의 정당입니다. 이해찬 대표 도둑놈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둑놈 무슨 뜻인지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민주당의 한 막말에 대해서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당이 뭘 하면 민주당이 이중잣대로 논평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물론 언론은 이것을 보도권수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편향적으로 보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포털은 이것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결국 반정부 반권력을 향한 목소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급격히 확산되기 전에 그가 사용하는 나쁜 용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이다. 결국 한국당이나 우파 세력이 활용하면 끊임없는 막말 극우 발언으로 몰며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며 표현의 자유의 탄압입니다. 저희가 비록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 저희 스스로 앞으로 물론 조심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파적인 극우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일부 민노총이 장악하는 언론과 그리고 민주당의 정보원이 있다고 하는 네이버 포털이 함께하는 공동작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한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또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에 바로 반영하는 여론조사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 의정으로서 재정 문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만 열면 돈 풀기.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세금 쏟아붓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제 재정에 과감한 역할을 주문을 하면서 또 추경안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대통령 얘기했는데 자 돈을 이렇게 마구 쏟아붓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문제지만 쏟아부어서 효과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뭐 할 말이 있을 테지만 지금 어땠습니까? 일자리 예산 한 80조 뭐 이렇게 쏟아부었지만 역대 최악의 실업 대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영세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이름만 또 조금 바꿔서 매년 투입했지만 문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가 알아들이겠다면서 문재인 케어한 지 1년 만에 건보 재정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전 정권에서 대비해놨던 적립금 털어쓰고 있습니다. 곧 고갈될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말 그대로 달아빠진 신발 밑창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달아빠진 신발 밑창을 뜻하는 단어가 그 단어인 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정말 요즘 죄 없는 달의 순환 시대입니다. 달님에게 미안합니다, 참. 정말 정치도 경제도 문제는 문재인이라는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참으로 후한무치하게 추경 얘기를 했는데 추경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드는 돌격 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지금 뻔뻔스럽게 국회 추경 얘기를 한 것 자체도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본인 입으로 국가 재정이 건전하고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 아주 경제 급박한 위기에서 편성하는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얘기하는 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걸 보면 우리 대통령의 상황 인지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뭔가가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정말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미국 6월 달에 국빈 방문한다라고 청와대에서 밝혔는데 발표 시점 그리고 방한 일자 발표 내용 전부 다 이상합니다. 시점 새벽 5시에 공지 문자가 발송됐다고 하는데 1시간 빨리 미국 백악관에서 서면 발표문을 낸 뒤에서 아마 부랴부랴 서두른 걸로 보여집니다. 청와대에서 한미 간에 협의해서 발표 시점을 정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외교 관리에 보면은 엠바고를 걸고 나서 미리 공지를 해왔다는 점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방한 일자도 국빈 방문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한 날짜, 일정, 공개도 되지 않는 거,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백악관은 FFVD를 위한 긴밀한 조율, 이걸 하기 위해서 방한한다라고 비핵화 의지를 밝혔는데 청와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또 그 전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얘기했던 조선반도 비핵화 이 편을 드는 것인가 그리고 평화체제, 평화 하는데 평화는 모태통도, 김일성도, 또 김정일이도 다 공통적으로 이 공산주의자들이 평화 공세, 유화 공세할 때 쓰는 선전 용어일 뿐이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청와대의 발표를 보면서 이게 김정은이의 주문대로 이제 이 정권이 중재자의 역할을 그만두고 당사자의 역할로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고 방문한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염치가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바로 패스트트랙의 중심에 있었던 파행의 당사자입니다. 이제 마치 파행의 중재자인 것처럼 의장은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격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희상 의장은 그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국회법에 어긋난 사고임을 결재함으로써 바로 패스트트랙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당사자이고 중심인물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미안하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미안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원까지 찾아와서 미안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사고임을 해서 미안했다는 것인지 명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문희상 의장은 잘못된 사고임에 대해서 온 국민과 또 국회의원 모두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중재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또 사고임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문희상 의장 어떻게 결재하실지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 장관이 소위 징용재판 거래 의혹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한일 외교를 심하게 침해하는 비밀사항이 있어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 재판부와 이 검찰은 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8월 외교부를 압수수색해서 2급 비문 등 외교 기밀 문서를 가져갔고 그걸 재판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외교 기밀은 현행법상 30년이 지나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공개한 문건 대부분 5년 내지 6년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한국 외교부가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했다는 사실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파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의 외교는 보이지 않고 적폐청산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다음 달 28일 날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측의 언포가 있는 것도 정말 부끄럽고 그런 정말 외교 부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외교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또 외교 문서가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나서고 이 정부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한국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정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날짜, 주요 일정은 나와 있지 않고 6월 말이 전부입니다. 이번 한미정상도 일종의 요식 절차로 끝날까 봐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작년 4월 북한의 김정은이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한 비핵화 조치는 단 하나, 작년 5월 말 풍계리 핵시험장 갱도 있고 폭파쇼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6개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추출해냈고 지금도 추출하고 있고 지금도 미사일 능력을 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은 두 가지 를 정리하는 회담이 됩니다. 첫째,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의 정의, 같은 뜻으로 말하고 이해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얘기한 한반도 비핵화,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전략에 대한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어제도 백악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강조한 반면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가려는 길이 다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속도 지금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목표, 전략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18시 50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3조에 의한 경호권을 발동하였습니다. 제가 국회 사무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경호권 발동은 1987년 현행헌법이 제정된 후 최초의 경호권 발동입니다. 즉 민주화 후 그 어느 국회의장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경호권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동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 경호권 발동은 5차례, 질서유지권 발동은 16차례 있었습니다. 경호권 발동 5번 중 3번은 1960년 이전에 있었고 다른 2번은 1979년 김영삼 총재 제명 때와 1986년 유성환 의원 국가보안법 체포동의안 처리 때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국회법 제145조에 의한 질서유지권 발동이었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경찰병력이 동원될 수 있는 경호권 발동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하는 여야 간의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 무효 요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호권 발동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 절차 관련 규정이 없음이라고 답변해 왔으나
판례 서울 남부지법 2010년 1월 14일 선고 2009 보단 215에 따르면 국회법 제143조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그 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이후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그 정당성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도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먼저 경고 또는 제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퇴장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4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위원을 하루에 두 번이나 사보임 허가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였고 경호권 발동도 병상에서 아무 사전 예고나 절차 없이 발동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잉 경호권 발동입니다. 이러한 원인 무효성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내 빠루와 망치가 반입되었고 우리 당 박대훈, 김승희, 최연애, 박덕흠, 이철규, 김영태 의원이 심하게 다쳤고 당직자 보좌진까지 40여 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휴대폰 5개, 스마트워치 3개, 구두 원피스, 자켓 상의, 정장 바지가 찢어지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국회의장이 지난 4월 25일 여당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가시 노릇을 하였습니다. 저는 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에 관한 협의나 사전 경고 없이 무리하게 발동하였는지 직접 해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후 처음 발동된 경호권이기 때문에 차후에 동일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경호권 발동 절차와 책임에 대해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해당 경호권 발동에 가담했던 권영진 의사국장, 최오호 경호기업관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이들이 입힌 피해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소폐경할 특위 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대통령께서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탄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정반대된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한국 경제의 문재인 정부 2년의 참사를 숫자적으로 보면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부진입니다. 산업 생산 지난 1사분기 마이너스 0.1%, 설비 투자 마이너스 19.5%, 소매 판매는 소비는 1.7%, 특히 중요한 건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9%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을 대폭 낮춘다는 측면에서 큰 위기다. 수출도 6개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71%로 IMF 위기 67% 이후에 가장 최저로 낮추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 탈출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16년 396억 불 해외 투자가 매년 50억 불씩 늘어나서 5조입니다. 5조씩 늘어나서 작년에는 498억 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10년 만에 최저 성장 쇼크 1사분기가 마이너스 0.3%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 수치로 보면은 우리 한국 경제가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성장률을 2.9%로 했다가 작년 10월에는 2.7%, 금년 4월에는 2.6%로 뒤따라가며 낮추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우리 성장률을 작년에 2.4%에서 금년 4월에 1.8%로 낮췄습니다. 노무라 증권 연구소의 이 보고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1998년 IMF 때 대우그룹이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가는 4쪽짜리 보고서를 낸 10달 후에 5대 그룹 중에 2위인 대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 1.8% 경제성장률 전망이 된 이후에 ING에서도 무디스 또 캐피탈 이코노미스트 모두 1%의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OECD 중에 회원국 중에서 우리 순위를 보면은 16년에 11위가 지금 18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떠냐? 3.2% 성장하고 있고 중국은 6.4%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해외 탄망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모두가 낙관론이라는 겁니다. 부총리는 성장률 목표치 수정 계획이 없다. 또 대통령께서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그 20년 전 IMF 위기 때도 경제부총리가 펀더멘털 튼튼하다고 하다가 그 날벼락을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문제는 경제 위기를 위기로 안 보는 것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노무라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지금 정부는 구조조정, 또 기업은 자구노력, 노동자는 정리해고를 통해서 우리 한국 경제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정부는 저성장, 경제 위기를 또 이 한국 경제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데도 극복할 생각조차 없이 대통령은 위기설은 근거 없다고 하면서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을 과감히 풀겠다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강성노조는 양보는커녕 계속 기업에 또 양보를 하지 않고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 모두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즉각 폐기하고 생산성 주도 성장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KDI에서도 현 수준으로 생산성이 간다면은 20년대에 1% 성장을 할 것이라고 KDI마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중성 성장의 실패의 책임이 되었던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동결할 것을 제안하고 52시간 시행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례업종을 확대하고 탄력근로제도 1년으로 하는 노동의 유연성 제고에 나서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법 같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반기업 정서를 개선하는 이러한 법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그러한 법을 제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길을 살림으로써 이러한 경제 참상을 위기를 극복하는 할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표방하며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까지 설치한 이 정부의 일자리 참사에 대해서 어제 조선일보가 1년 더 기사로 실업민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실업민국, 19년 만에 실업률 최고 기록, 실업자 수 최대 기록, 청년 실업률 최대 기록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 증감 현황판만 보면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판단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2017년 일자리 현황입니다. 2017년 일자리가 31만 6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35시간 이하 취업자는 오히려 9만 5천 명이 줄었고 36시간 이상 제대로 된 일자리가 42만 개가 늘었습니다. 다음. 2018년 어떻게 되었느냐? 반대로 35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가 87만 명이 늘고 36시간 이상 제대로 된 일자리는 80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가 80만 개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표 보여주시죠. 그리고 금년 일자리입니다.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17만 개, 20만 개 늘어났다고 이 정부에서 얘기합니다만 35시간 이하 단기 취업자가 6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3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자, 이 차이 15만 명, 20만 명 지금 보면 22만 명 차이 나죠? 22만 명이 늘은 겁니까? 43만 명 줄은 겁니다. 예, 땅.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는 이렇게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실제 경제 중추 30대 내지 40대 일자리는 말이죠. 27년에 보면 별로 안 줄었어요. 2만 8천, 5만밖에 안 줄었습니다. 근데 28년, 2018년 어떻게 됐냐 안 볼까요? 30대 6만, 40대 11만 7천 이렇게 해서 60대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30, 40대 일자리가 작년에 거의 17만 개가 줄었습니다. 네,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그럼 또 금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역시 30, 40대가 더 줄었습니다.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30, 40대 합치면 26만 명 줄었습니다. 60대만 33만 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수치하고 실제 내용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 업종에 있어서도 경제 핵심 업종인 제조업과 또 소매업은 2017년에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018년에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볼까요? 2018년에 제조업, 또 소매업, 경제 핵심 일자리가 저렇게 엄청 줄고 농업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세금 일자리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1월, 4월 제조업, 또 소매업이 더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금 일자리는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일자리 좀 회복된다는 거 전부 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 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80%입니다. 내수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저소득층 소득이 10% 늘어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다 소비가 돼도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되는 것은 0.01%밖에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버렸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성장을 견인합니다. 기업은 점점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 표를 보니까요. 2013년에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3,000개 2015년에는 3,200개, 2016년에는 3,300개, 2017년에는 3,400개, 작년에는 3,540개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어제 검찰총장이 옷을 들어 흔들어 보이면서 흔들리는 옷을 보지 말고 누가 이 옷을 흔드는지 보라고 그랬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흔들리는 검찰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검찰을 누가 흔드는지 그것을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검찰총장이지만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수처, 또 대통령제 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에 모든 힘을 쏟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송희경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조직입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여성가족부 오직 국민을 위해서 성심을 다하고 정책을 전문적으로 시행해야 될 여성가족부가 현재 네 사람만 챙기고 또 정부 부처의 제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눈치 정책만 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청와대를 포함해서 정부 부처에도 총선 바람이 부는 것인지 벌써부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건지 참 기가 막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정쟁화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죠. 고 장자연 씨의 증인인 윤지호 씨가 여러 의혹과 불씨를 안긴 채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또 그동안 했던 많은 발언들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굉장히 대두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어 있습니다. 이런 윤지호 씨에게 여성가족부가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숙소를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를 지원했다라는 것이 S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지원과 보호입니다. 윤지호 씨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또 피해자의 가족 또한 아닙니다. 또한 미투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은 2차 피해자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런 물론 제보자이죠. 이런 윤지호 씨를 여성가족부가 국민의 혈세로 보호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것도 모자라서 익명의 후원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부금 100만 원 중에 일부를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익명의 기부자가 3월 초에 기부했다. 그래서 이 익명의 기부금으로 윤지호 씨를 위해 기부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역대 최초의 익명 기부자를 정부 산하기관이 지원한 것입니다. 절차와 규정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부처가 정쟁화 이슈 몰이에만 점안되어서 이렇게 과욕을 부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반드시 그 확인과 절차를 검증해 낼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다음 주면 5월 20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 가정의 달, 정작 민생을 지켜야 될 이 정책은 뒷전으로 하고 있고 얼마나 뒷전으로 내몰리고 있는지 나열하기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먼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경기 김포시 의회 전 의장 유승현 의장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을 방지한다면서 대책을 발표하고 발표만 했지 실행을 하지 못해 고작 반년만 일어난 일입니다. 긴급 임시조치, 접근 금지 등 여러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했는지 현장에 가보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여성가족부가 보낸 정부의 아이 돌보미에 금천구에서 일어났던 그 아이 학대 사건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저 또한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실태 점검해서 정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 부모들은 도대체 정부가 뭐 하는지 반응이 싸늘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그동안 극진히 지원해 왔습니다. 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원금이나 일부 악의적인 가족들의 지원금을 대신 수령해가는 그런 대리수급 문제가 심각해서 실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거의 생활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용 내역을 파악조차 할 수 없다라는 대답만 저희 방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범여권 인사들의 성비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내 식구라 내 편이라 쓴소리 한 번도 못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과연 정부 부처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국가의 근본이 되는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여성가족부가 국민 혈세로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 부처가 법적 근거 없는 지원 그리고 이슈몰이 경거망동해도 되는 것이 타당한지 자유한국당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감시하고 강력히 규탄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송환석 의원님. 예, 어저께 재정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재정전략회의에서 청와대에서는 우리 거시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력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이한 경제인식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을 보는 것 같아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대통령의 경제성과 관련 발언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제초와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당시에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OECD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5월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한국은 고성장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성장률이 높았고 그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 5월 14일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우리 경제는 총체적으로 보아서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믿을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해서 역성장 마이너스 0.4% 성장에 그쳤습니다. 일자리는 4월달 고용 동향에 따라서 다소 회복이 되는 2월 3월에서 회복되는 국면 20만 명, 25만 명 가다가 17만 명으로 다시 주저앉았죠. 그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의 자료에 보면 내용상으로 농림업 분야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제조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의 실업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20만 명 훌쩍 넘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는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 고용률이 0.9%포인트 증가했다 하는 아주 좋은 지표만 보고 싶은 지표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25.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원대에 들어왔고 이 실업급여가 부족할 것이다. 금년도 중에도 10만 7천 명 정도가 더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추경에서 8,400억 정도의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하겠다고 지금 국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계속 신설법인이 사상 최대이다. 또 새로운 벤치붐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만 보고 다른 쪽은 보지 않는 문제가 있죠.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무려 88%에 이릅니다. 그만큼 폐업하고 나가는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인데 이러한 부분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또 다른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다. 이 재정전략회의라고 하는 것은 향후 5개년간의 재정운용 규모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사실상 내년도 전체 대체적인 예산의 의계가 결정이 되는 그런 회의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이라든지 산업 구조 계획이라든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투자, 재정 투자 및 민간 투자 유도에 대한 정책 부분은 보이지 않고 주요한 내용이 복지 확대, 그 다음에 일자리, 재정으로 하는 재정 일자리 확대,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덮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부분만 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 중독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 세수 자체가 2017년, 2018년도에는 굉장히 여건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무려 작년보다도 지금 8천억 정도가 세수 결손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이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재정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작년도에 발표한 5개년 계획에 따라서도 이미 재정지출 증가율을 7.3%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이미 대폭 재정지출 증가를 높여놨습니다. 여기에서 더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인다고 한다면 슈퍼 예산이 아니라 울트라 슈퍼 예산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500조를 훌쩍 넘어서 510조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재정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세수를 더 늘리겠다. 세입을 조세개편을 통해가지고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하는 세수를 더 늘리겠다. 또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의 반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경고를 합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재정의 내용은 정말 주도 면밀하게 잘 살펴서 누수를 방지하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 네.